단순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전문성을 갖춘 일자리 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시니어 미디어 교육을 시니어 강사가 맡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편의 영상으로 만드는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자서전을 제작하는 시니어 수강생 교육은 모두 시니어 강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 단계부터 촬영과 영상 편집 등 방송 전문 지식을 가르치다 보니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차분하게 한 가정 한 가정 하는데 이제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강사들은 남양주 시니어 클럽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송 전문 경력이 있거나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 봉사단 소속입니다. 단순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미디어 전문 교육을 강의하다 보니 시니어 강사들도 성취감이 큽니다. 진정으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노인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꼭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양주 시니어 클럽과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전문성을 갖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일자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홍보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 촬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채널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메라와 드론, 조명 등 다양한 방송 장비를 빌릴 수 있는 대여실에도 전문 지식을 섭렵한 시니어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기관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앞으로 사업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